고질이라. 아 고질이라. 어 카메라 켰어 빨리 들어가. 누가 저의 한국말이고. 진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저 항상 해주는 짓이니까. 오 제 일. 야 아이가 어이가? 어이요. 어이고. 어이예요? 예. 아 아니겠지. 아 아니다.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을 안 믿는구만. 진짜 얘가 아니겠지라고 했어요. 고제 세상에서 가족밖에 모르는 서울사는 선생님 서울 살아요? 네. 근데 왜 인스타그램? 아니 발매만 아닌데요? 농담이지 그. 아, 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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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오 선생님 신혼 사진. 나도 볼래. 신혼 사진. 아 팔로우에 아 팔로우 하지 마 그래. 어. 선생님 새로 계정. 내 비공개예요. 무게로 전환해 시켜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새로 팔 거예요. 약간 여기 약간 귀엽네요, 손님. 팔로우 받아주세요. 새로 파고 제가. 아니 이건 저번 처음 봤어요. 지나가는 모습. 자 봅시다. 오 귀여운데 약간. 선생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오늘 계정 파합니다 오늘. 파괴합니다 개파. 자. 어 선생님 제파 아세요? 제파 닮았어. 오호호. 약간 느낌 있어. 너 드래곤볼에 나오는 누구 있어? 자 약간 드래곤 기다려봤어요. 자, 오센틱한 무슨 뜻입니까? 에? 오센틱. 그 진짜예. 진짜기 또? 진실해. 진퉁이. 진짜기. 진퉁. 실제적이. 또는 진정성이. 나 아마도 많이 했어. 또 실효적인. 광고가 아니잖아. 실효성이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실효성이 있는 이란 뜻으로 쓰여야 따이? 네. 알겠지? 그래서 실효성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바디랭귀지는 신체 언어는 신체 언어랑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지. Unverbal communication. 자, 신체 언어는 뭐뭐 이상이냐면 the sum 총합 이상이랍니다. 뭐의 총합 이상이래? 개인 개별적 신호의 총합 이상이랍니다. 어허. 뭔 소리일까?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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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고 좀 생각하는 거잖아. 너 씨 오늘 수학서 두 장만 쓴 거잖아. 신체 포기 각서 하나하고. 말 안 들을 때마다 콩팥이랑 하나씩 내가 이혼 동의. 그리고 따로 또 하나가 있대. 뭐 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쓸 수가 있대. 각서? 주기견. 탈출 나가겠다. 선생님 교환되면 범죄에 대한 면제권 있어요. 선생님 교환해서. 나 국대 나왔어. 진짜 국대 나왔다고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미학원 뭐 사약서 있어요? 네. 법대. 법대? 사법고시 내리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맞춰볼게요. 뭘 맞춰? 선생 기분 3년째 진짜 있어.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알마 약간 느낌. 고려대 복병. 천사를 쌓고 내가 갔어. 어? 어? 저랑 동료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보내는 신호와는 다르게 아, 더 개인의 신호? 더 밖에보다 더 크다는 영향이 크다는 거 아닌가? 약간 좀 더 파장력이 크다는 거죠. 보통 의사소통이라는 건 어떻게 되니? 내가 영호한테 무슨 얘기를 전달을 해? 그러면 영호한테 전달되는 건 내 목소리도 있고 내 말도 있고 내 눈빛도 있고 내 몸짓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전달되는 거란 말이야. 몸짓. 여기까지 얘기했지? 근데 신체 언어가 모든 것을 그 개별적인 것을 합친 것 그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럼 신체 언어가 좋다라는 거니 나쁘다라는 거니? 아, 그렇죠. 좋다라는 거지. 좋다라는 거지. 귀여우고 좋다. 이해갔어? 좋다라는 거지.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개별적인 신호, 목소리, 말투 이런 개별적인 신호 그 이상이니까 얘가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지금 두 가지야. 맞아? 신체 언어가 개별적인 언어에 대한 단서 신호들보다 조금 좋은 기능이 있다나 첫 번째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는 단순 신호들 그 이상 또는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두 가지는. 그러면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넘어가서 이해하시면 돼.
첫 문장 붙잡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이해갔지? 자, 두 번째 문장 가봐. 뭐라고 하는지. 뭐 할 때? 사람들이 워크, 일할 때 뭐로부터? 로트 메모리야. 그럼 얘가 기계적 암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기계적 암기가 뭐냐면 사전적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기계적 암기, 즉 사전적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들은 스탑 씽, 보는 것을 멈춥니다.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춰. 그리고 그 더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계속해서 콤마 동격을 써서 나타내고 있어. 그 더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다양한 측면이야. 모든 사회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버려? 보는 것을 멈춰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 기계적인 암기 방식이 개별적인 신호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형님. 그 다음 여기 어디야? 모든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바디랭귀지가 되겠네. 어떤 것인지 이해됐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instead 대신에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봐봐. 이 두 문장에서 이 두 문장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까? 여기서 추상화를 시켰고 여기서 추상적으로 언급한 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라고 언급한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구체적인 거 나오면 별표를 쳐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쳐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그, 자, 대신에 그들은 봅니다. 사람을. 뭘 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크로스다움이니까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을 봐. 그리고 생각합니다. 밑절부터 보수적이고 앵그리 화가 나 있는 사람이라고. 자, 그들은 씨 봅니다. 못생긴 얼굴. 아우, 너 진짜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첫날. 뭐요? 아, 조커 궁금하다고요. 몰라도 돼. 자, 근데 무슨 거짓말이에요? 응? 무슨 거짓말? 나 지금 카톡으로 보내줄게. 보나마나. 너는 쌤 이영호 잘생겼어. 아, 그냥 말해야겠다. 쌤 이지은 있잖아요.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막 초콜릿 들고 기다리고. 자, 그들은 봅니다. 미소를. 그리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 팔짱 낀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싸가지. 영호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치?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꼬였어? 4만 원짜리가 세상을 왜 이렇게 허만하게 살았어? 게임을 하다 그들은 사용합니다. 펌 핸드쉐이크야. 펌 무슨 뜻이니 이거? 여기도 많아. 그치? 확고한, 강한 정도로 보셔도 돼요. 확고하고 강한 악수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쇼 보여주기 위해서가 되겠지. 뭘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Who is boss? 누가 보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됐죠? 자,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잘 봐봐. 진짜. 중요한 건 영영 조신하고만 지랄하고 지금 지랄하고 다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얘네들 지금 봐봐. 팔짱 끼고 있어.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 그걸 뭘 얘기하는 거야? 보수적이고 사람 바디랭귀지 얘기하는 거야? 엄격해요.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 여기 봐봐. 팔짱 끼고 있다. 스마일 웃고 있는 거지. 이것도 바디랭귀지. 팔짱 끼고 웃고 있어. 맞아? 자, 그 다음 핸드쉐이크 이것도 뭐야? 악수지. 악수도 뭐야? 바디랭귀지. 지금 바디랭귀지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이 바디랭귀지들이 전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 표현하고 있지. 그럼 사전적인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무슨 얘기야? 언어라는 건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 그거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만큼 뭐라는 거야? 복잡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여기까지 가니? 좋아. 자, 그러면서 가봐. Trying to use야. 사용하는 거야.
뭐 하려고?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뭘요? 신체 언어를 뭐뭐 함으로써? 읽음으로써.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그럼 신체 언어 사전을 읽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의미, 보편적인 의미를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그게 정답일 거야. 이해가? 정답 찾아가 보세요. 몇 번이 정답이겠는지. 한 번만 더 해서. 아우! 응아! 1번? 자,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형! 네, 그거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로 내리라고 옆에 있고 네, 클릭해서 드래그는 왜 내려? 드래그 못해요. 아까 떨어졌어요. 고장났어요, 지금. 아, 영어 하나 나이스. 영어 사줄 거야? 자, 그럼. 봐봐.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데 모함으로써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그럼 신체 언어 사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사용한다는 그 뜻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거잖아. 네. 그 얘기야. 여기까지 갔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로만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지. 몇 번이야? 1번. 뭐랑 섞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아까 뭐에 별빛이라고 했어? 뭐? 소셜에 별빛을 했지. 그럼 이 얘기를 소셜과 합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회적이지 못한 게 된 거지. 사회적이지 못한 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한말 응. 위에서 이해가 사는데. 응. 언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되잖아, 그지? 네.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결국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긴 한데 결국 무슨 얘기야? 사회적인 상황.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도 야, 언어의 야, 일부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의미가 완성된 거야. 아무것도 안 써. 쉽게 얘기하면 여우가 나한테 장난을 쳐. 근데 나는 그날 기분이 너무 들어. 근데 여우가 나한테 계속 장난을 쳐. 그래서 내가 웃었어. 그럼 나는 해피가 아닌 거지. 실성. 뭔 거야? 그렇지, 실성이지.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이지. 어, 선생님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 쌤 호빵만 담아. 제일 많이 야, 제일 많이 나타났다. 너 호빵맨 공장에 네 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새끼야. 약간 개그맨이다. 무슨 말인지 해가? 네. 경진아 무슨 말인지 해갔어? 그 얘기야. 4번. 죄송합니다. 몇 번이겠냐? 사회적인 맥락. 자, 몇 번이야? 1번이 되려면, 1번이 정답이 되려면 배우는 거야. 신체 언어를 뭐 안에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건 정 반대가 되는 거지. 1번을 해석한 것이 정 반대가 되는 거지. 주신 부분. 5번 방식.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를 모국어 위에서 말한 게 영어 4번 분위기 모국어요? 그렇지. 아, 자연 분위기를 자연 포함시켜서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언어의 이해인 거야. 네이티브 4번이요. 4번 네이티브가 본연. 그러니까 잘 봐봐. 밑줄 친 부분은 어 뭐라고? 네이티브가 본연의 뜻이잖아. 어 여기서는 그냥 모국어가 돼. 네이티브입니다. 잘 봐봐. 여기만 봐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니까 밑줄 친 부분만 해석하면 돼. 경진아. 사전 읽는 거잖아. 네. 그럼 사회성은 배제하고 그냥 표현된 것만 보겠다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1번이 반대가 되는 거지. 그렇지. 1번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잖아. 그러니까 젊어봐. 괜찮아요. 이해해 나가면 되죠. 언어라는 게 바디랭귀지도 있고 비디가 아니라 바디랭귀지도 있고 뭐 목소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보통 사전적 표현에서 사전적 표현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보편 일반적 표현에서 스마일은 뭘 나타내? 사전에서 스마일 하고 있으면 해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갔어. 근데 이런 애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건 그렇지. 어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사회성이 부족한 애들이야 얘네들이. 미안하다. 어쨌든 사회성이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 여기까지 가서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가 나를 뒷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웃고 있으면 어 그건 미쳐서 실성한 거거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지, 네. 아닌 거잖아. 그치? 아, 내가 어떻게 뒷박이라는 걸 알아? 영어가 나한테 얘기하는 순간 뒷박이겠지. 뒷박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회성이 들어간 게 되는 거거든. 선생님 영어 아니 영어 보고 여기까지 갔지? 여기까지 갔지? 오케이? 사회성이 없어지면 그냥 웃는 놈은 다 행복한 놈인 거고 너무 슬퍼서 우는 분들은 미친다. 아니 예시를 들어서 나 진짜 핀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제 카메라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슬로우로 하면 피고해야겠다. 어? 그 전에 추억. 건우쌤 빡고 없이 하셨죠? 건우쌤 빡고 없이 하셨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야. 쌤 밖에서 어두워서 쌤 니네 한 두 달 지나면 너 내 앞에서 지릴걸. 이미 영호가 데스크쌤한테 소년의 정체를 다 말했어요. 막 다 때리고 다닌다고 막 말했어요. 누구한테? 데스크쌤한테. 너? 제가요? 내가 널 때린 적은 없잖아. 데스크쌤한테요? 데스크쌤이 도대체 누구죠? 아, 몰라 임마. 봐봐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아 그 저 엄마한테 사장님이 50대라고 하는데. 아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50대라고 하는데 진짜 참 사회성이 부족한 거야. 아 선생님 그니까 농담하고 진담을 못 받아들인 거잖아. 쟤네가 사회성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면 사회적 의미를 받아들였다면 집에서 그딴 얘기를 안 했겠지. 그래 저희가 지원할 수 없잖아요. 오케이. 너 이따 뽀뽀할 줄 알았어. 아, 말이 좋아한다. 와 나이스 잘했어. 뭐한가? 이해가지? 그러면 형제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만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읽는 거야. 신체 언어의 사전을 읽는 거야. 그렇지. 사회성 없는 걸 읽는 거야. 여기까지 갔지? 1번 봐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신체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얘는 사회성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거고 얘는 사회성이 없는 걸 얘기하니까 두 개가 정답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갔어? 네. 4번. 자, 4번. 뭐 없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뭐 없이? 사회성. 그렇지. 아. 이해갔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아, 처음으로 영어가 맞았다. 자 그러면서 야 지금 제 아까 1, 3, 5번 다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4번 제일 먼저 말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길래 다 말한 거예요. 뭐가 같냐면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아.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프랑스어를 뭐함으로써 읽음으로써 뭘 읽음으로써 프랑스 사전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거든. 프랑스어 사전을 읽는다고 내가 프랑스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그렇게 배우는데도 해외 나가면 랭귀지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잘 통했는데 샌드위치 네 거 있다가 맞으면 어떡해. 내가 봤을 땐 총 맞을 가능성이 더 커요. 주먹이 나오면 다행인 거고. 아니, 샌드위치 네거 있다가 샌드위치 죽일까지 짜자. 당신의 행동은 로봇과 같은 거지. 그 로봇이라는 말이 뭐에 반대가 되는 거야? 소셜에 반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제가 써? 그러면서 당신의 신체 언어 신호는 단절되게 될 거야. 뭐로부터 서로 단절되게 될 거야. 여기까지 제가 써?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첫 문장이 우리가 생각한 거와 정반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 거야? 개별적인 총합 이상이다라는 건 뭐야?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신체 언어 하나만 해도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 없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신체 언어는 사회적 맥락이 포함되어야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첫 문장은 그런 쪽으로 해석해 나갔어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갔어? 이거는 이 글은 되게 여러분들한테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글이고 그리고 여러분 독해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글인데 뭐냐면 얘는 첫 문장을 보고 우리가 유추한 대로 글의 내용이 나오기가 어려운 글이었어. 그럼 이런 글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냐면 역추적해야 돼. 역추적.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복잡해? 그럼 거기 멈춰있지 말고 뒤에 가서 내용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질문이거든. 알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당신은 결국에 뭐 할 거야? 혼란스러워 할 거야. 바로 그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할 거야. 뭘요?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고 끌어들이려고. 이거지. 왜냐면 당신의 신체 언어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여기서 링스가 울리다겠어? 이거겠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니? 그럼 얘는 이 글의 요지는 뭐야? 언어는 사회성. 신체 언어는 그렇지. 신체 언어는 사회성, 즉 사회적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지.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언어가 완전한 신체 언어다지. 여기까지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언어가 완전한 신체 언어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되겠지. 네, 선생님. 여기까지
와, 나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25분 속았네. 나이스. 이 안 가는 것을 계속 물어봐요.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에 있어서. 아,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